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지난주에 시카고 서브 글랜뷰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내 총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1일 오후 기준 31명을 넘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총령이 어제 6개 주에서 열린 민주당 미니 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대 승부처인 미시간을 비롯해 4개 주로 석권하며 깜짝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 팽이버섯을 섭취한 뒤에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4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해당 버섯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선홍푸드에서 조달된 것으로 현재 리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지난주 시카고 서버브 글랜뷰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글랜뷰 시청은 어제 보스턴에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지난 토요일 보스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지난주 글랜뷰를 방문해 하루 동안 지낸 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은 매사추세츠 CBS 직원으로 지난주 출장으로 시카고 서버브 글랜뷰 지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쿡카운티 보건당국은 자세한 경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CBS 측은 글랜뷰 지점에 소독 조치를 취했고 여행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원 프루덴셜 플라자에서도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일리노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총 2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내 총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대 실시간 상황보고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050명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감염자 수가 하루 만에 300명 이상이 늘어났으며 사망자도 29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국내에 한정된 코로나 테스트 숫자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뒤에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람바드 지역 8개 학교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서 수요일까지 임시 폐교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지역 책임자는 관련 학교 재학생 44명에게 서한을 보내 듀페이지 카운티 보건국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글램 웨스트레이크 중학교에서 치러진 배구 경기에 참관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아직 지역사회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방문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안정한 주변 정황 등의 근거에 관련 지역 모든 학교들은 수요일까지 임시 폐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임시 폐쇄 기간 동안 해당 지역구에 있는 8개 학교 모두 전문적인 방역시설을 통해 소독 및 살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책임자는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두페이지 카운티 보건국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1일인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세계적 대유행병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비이상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비추는 말로 WHO 사무총장은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팬데믹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죽음을 유발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의 존재, 전염성, 전 세계적 확산 양상을 판단 기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호흡기 질병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전문가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는 6월까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 2월 말 절정기를 지나 4월 말에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병이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남의 집 불구경하기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일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건데요. 이미 일부 소매 업체들에선 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고홍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인하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팬데믹 단계로 접어들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더불어 미국 경제 역시 급속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일부 미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과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도 코로나19로 미국 기업의 실적과 현금 흐름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항공, 호텔, 크루즈, 카지노 등 관광산업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세 소매업체들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인들의 바깥 출입 제한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소비 감축 위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미국 소매업 컨설팅 기관 퍼스트 인사이트가 지난달 28일 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편이 20, 30대 밀레니얼 세대의 54%는 코로나19 확산이 이미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고용시장과 주택시장, 수출길 등 모든 경제의 통로를 서서히 막아서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더 불안한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요동치는 증시와 금리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미국 경제. 앞으로 이 위기를 뚫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BC 뉴스 고홍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6개 주에서 열린 민주당 미니 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대 승부처인 미시간을 비롯해서 4개 주를 석권하며 깜짝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슈퍼 화요일에서 10개 주를 싹쓸이 하는 대승으로 대역전극의 이변을 쓴지 일주일 만에 미시간주와 미조리, 미시시피주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후보는 어제 열린 미니 화요일 하이라이트로 꼽혀온 미시간주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중요한 본선 교두보를 구축했습니다. 결과가 계속 이대로 간다면 결국 대선 본선 구도는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결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슈퍼 화요일에서 상승세가 꺾인 뒤 총력전을 펼쳤던 미시간 등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결국 조 바이든 후보에게 내주며 입지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전 세계 마켓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지까지도 사재기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과 캐나다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일회 휴지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마켓에서는 아예 휴지 제품이 바닥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 한 마켓에선 마지막 남은 휴지 다발을 두고 이용객들이 머리채를 잡으며 싸우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나 손 세정제와 달리 바이러스 차단 기능도 없는 휴지가 왜 사재기 대상이 됐을까요? 인간 행동 심리 전문가들은 위험을 앞두고 물건을 비축하는 건 인간 본성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 같은 현상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생존주의 심리를 낳아서 사람들은 집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기 위해서 필수 물품을 비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휴지를 사면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지 사재기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일회 휴지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레드라인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저녁 6시경 사우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200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위치한 잭슨 레드라인 승강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 간의 사소한 다툼이 순식간에 확대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들 중 한 명이 둔부 쪽에 흉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노스웨스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구금된 사람은 없지만 중앙수사국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내 한국산 팽이버섯을 섭취한 뒤에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버섯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선홍푸드사에서 조달된 것으로 현재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지난 9일 선홍푸드에서 제조된 한국 팽이버섯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고 그것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병에 걸리고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망자들은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등 미국 각 지역에서 36건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의 증상은 두통, 발열, 근육통, 경련 등으로 보통 감염 후 14주 후 정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재 리콜된 상태며 한국산 표기와 녹색 라벨이 있는 상자의 제품을 피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커뮤니티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한울 종합복지관 컬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울 종합복지관 홈케어 프로그램 매니저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홈케어 서비스 수혜자들의 담당 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흔히들 한울복지관과 같이 수혜자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기관, 즉 수혜자들에게 홈케어 서비스 관리사님들을 파견하는 기관을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프로바이더에선 주정부가 승인한 관리계획, 즉 케어플랜이라는 서류를 받아야지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케어플랜을 받은 후 각각의 수혜자들과 개별적인 상담 후에 수혜자들에게 적합한 홈케어 관리사님들을 선정하여 수혜자들의 가정으로 서비스를 나가게 됩니다. 또한 프로바이더는 주정부가 승인한 관리 계획표에 따라 각각의 수혜자들에게 허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받는 서비스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에는 식사 보조, 목욕 보조, 의복 및 머리 손질 보조, 이동 보조, 화장실 사용 보조, 빨래 보조, 전화 사용 보조, 집안 청소 보조, 간단한 심부름 및 동반 보조, 건강 관리, 그리고 수혜자의 웰빙 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케어 서비스는 연로한 연장자들을 자택에서 더욱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홈케어 서비스는 집안을 청소해주고 교통편만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케어 관리사가 도와드리는 모든 서비스는 주정부 관할 기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케어 플랜을 어기고 예를 들어 교통편만을 모든 서비스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 주정부의 규칙에 따라 프로바이더는 수혜자의 관할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보고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될 경우 수혜자는 서비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하셨을 경우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서비스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시 프로바이더가 아닌 수혜자의 정부 관할 기관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관할 기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Care Coordination Unit, 즉 CCU로 불리는 기관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대표적인 CCU는 Catholic Charities와 Premier Health가 있고 서버브 지역에는 North Shore Senior Center, Kenneth Young Center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 알고 계시는 보험회사로는 Blue Cross Blue Shield, Illina Care, County Care가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은 이 두 개의 기관 중 하나에 속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CC와 보험회사가 하는 일은
정기적으로 수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수혜자가 받으시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CCU에 속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수혜자의 CCU 담당자로부터 인터뷰를 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수혜자가 보험회사에 속하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인터뷰를 받게 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에 속하신 수혜자여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CCU와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CCU 또는 보험회사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본인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시고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본인이 어떤 정보 관할 기관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으신 수혜자는 본인의 프로바이더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복지관 각 지점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상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제20회 효사랑 큰잔치가 5월 16일 토요일 루즈벨트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외에도 레익사무소에서는 점심 프로그램, 맘스북 카페와 스페셜 맞춤 운동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부사무소에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메모리 카페, 컴퓨터 기초 수업이 마련됐으며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영어 수업, 노래 교실, 서예, 기체조, 줌바 댄스, 컴퓨터 교실 등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비씨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7일 목요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34도입니다. 13일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7도, 밤 최저 기온 32도입니다. 14일 토요일 흐린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4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손 씻기 함께 할까요? 이 노래 끝날 때까지면 돼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까지. 사랑은 당신 손에 있죠. 충분히 오래 깔끔히 꼭 꿈에 안는 대신 10초만 더 꼼꼼히 손을 씻어요. 충분히 오래 씻어요. 사랑하는 마음만큼 서로를 아껴주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